연간 수출액 8,510억 달러, 일자리 창출 6,844만 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은 물론 수출과 일자리 창출이란 고민을 안고 있는 지금, 세계 각국은 경제 특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위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10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글로벌 경제를 향해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이 달고자 하는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 대한민국에는 모두 몇 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을까요? 모두 8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 경북, 충북, 동해안, 그리고 새만금까지 2014년 현재 총 8개 지역에서 지속적인 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의 오늘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의미 있는 행사가 펼쳐졌다. 한국의 FK네트워크.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 활성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경제자유구역청, 해외투자기관, 국내외 기업이 참가해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여러 모습을 함께 공유했다. 지금도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은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을 달다. 경제자유구역 8개의 꿈.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다양한 면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이자 건국대 특임교수인 오정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부터 오정근 교수와 함께 세계 속에서도 빛나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주역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구역 과연 어떤 모습인지 만나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 상업, 물류,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15년에서 20년의 개발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과 2008년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8개 구역 448제곱킬로미터를 지정해 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된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해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양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 교육기관과 외국 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 구역의 특징이라 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산업이 가장 발전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산업과 인프라 이 모든 것을 잘 갖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청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은 나름의 색깔을 갖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적인 비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면은 경제가 개방화되고 점점 자유무역이 이제 증대되면서 국가 전체가 아니고 각 지역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외국인들의 경영 환경과 정주 환경을 개선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제 경제 자유무역인데요. 과거와는 달리 경제가 개방화되고 자유무역이 증대되면서 국가 전체보다는 각 개별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그런 그 경쟁력을 배경으로 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자유롭게 와서 기업도 하고 하는 그런 경쟁력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하는 네. 그런 개념인데 우리도 2002년부터 예. 2002년에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2003년부터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을 이제 한 곳씩 방문해 보고자 합니다. 다국적 기업 아태본부 또 국제업무중심 건설을 목표로 총 사업비 36조 8천억 원이 세계 지구에 투자돼서요. 2022년 완료될 예정인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장 먼저 시작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총 사업비 36조 8천억 원을 투자해 2022년 완료를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다.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을 확충하고 홍콩과 싱가포르를 넘는 아시아 경제특구의 중심을 꿈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광역시는 국제적인 경제거점도시이자 전문서비스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총 132.9제곱킬로미터, 맨하탄의 1.5배, 여의도의 45배에 달하는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송도지구는 최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비즈니스 센터를 갖춘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 지원 및 항공물류의 거점이자 해양관광 레저 단지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청라지구는 국제위락과 국제금융단지의 거점을 위해 초고층 업무빌딩과 금융기관,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갖춘 국제금융시설로 조성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인천은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의 축인 서해안 지역의 출발점이자 2,300만 명의 대규모 배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네트워크와 물류 이동이 중요해진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이런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는 그 어떤 나라의 경제특구보다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 도시와의 경쟁에 돌입을 했고 가장 이제 저희가 좀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이제 중국 그 상해 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지역구가 되는데 저희 인천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첨단 산업을 저희가 육성하고 첨단 산업에 글로벌 기업 투자를 사실은 유치하고 있고 최근에 그 이제 포춘지에서 발표한 80대 기업 중에 약 10개 정도가 이미 그 저희 경제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배경에는 그 R&D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준 높은 R&D의 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외국 기업들이 그런 점을 두고 저희 쪽에 이제 제조라든가 R&D서를 이전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국과 좀 더 어떤 차별화를 갖고 있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저희가 중국 그 투자자들을 만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 인프라와 지정학적, 환경적, 사회인문학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청라지구, 영종지구, 송도지구 각 지구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개발 전략을 수립해 외국인 정주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4년 영종도에 문을 연 BMW 드라이빙 센터. 24만 제곱미터의 부지, 축구장 약 33개 규모의 드라이빙 센터는 도시 가까이에서 가장 강렬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채로운 문화체험과 함께 BMW 그룹의 문화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BMW 드라이빙 센터가 영종지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넓은 이런 거 면적을 도심에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영종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또 인천경제청에서 그만큼 후원을 다 해줬고, 그래서 영종도가 1시간 거리에 있고, 또 여기에 또 도심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또 제공이 되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뭐 손쉽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거 편리한 곳이 되겠지.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무엇보다 뛰어난 정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2014년 산업자원부 성과 결과 정주 부분 1위에 오른 인천 경제자유구역.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인천 경제자유구역. 그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체드윅 국제학교다. 2010년 개교해 유치원, 초중고 과정이 편성돼 있는 체드윅 국제학교는 현재 11학년까지 총 864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Chadwick School received the overture from NSIC to consider the opportunity of this beautiful building. It had not been approached by other Asian areas before. Interestingly enough, since then, because of our success in opening this branch of Chadwick School, it has been approached many times by economic zones in China and other parts of Korea to try and recreate the Chadwick International model. 편리한 정주 환경으로 외국인의 만족도가 높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는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국제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어디 어떤 세계에 나가서도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선생님도 다양한 인종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그런 사람들의 어떤 굉장히 문화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문화도 서로 또 이해하고 배워가면서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과연 어떨까? 이 회사는 네트워크 시스템, 협업, 음성 및 무선 등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코. 시스코는 송도에 자리를 잡은 후 만물 인터넷의 주요 사업 분야인 스마트 시티 솔루션 개발에 역량을 한층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시스코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를 세계 최대의 UCT로 발전시키기로 한 구상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송도 지역을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돌입했고, 2012년 9월에는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진기지인 글로벌 센터 오브 엑셀런시, 즉 GCO의 실질적인 운영을 송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스코가 자랑하는 전 세계 7개 혁신센터 중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스코는 현재 전 세계에 7개의 혁신센터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 브라질의 리오,
영국의 런던, 그리고 러시아의 스콜코보, 일본의 도쿄, 캐나다의 토론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송도다. 앞으로 최고의 정주 환경과 함께 글로벌 관문으로 뻗어나가는 인천 국제자유구역을 기대해본다. 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모습 잘 봤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네요. 최고의 정주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인 만큼 세계 각 기업들의 기대도 참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인천 경제자유구역만의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걸 들을 수 있을까요? 인천 자유 경제구역은 한국에서 네.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이죠. 네. 지금 세계가 이제 네트워크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물류입니다. 물류가 발전되는 그 물류 중심지 배후에 바로 공단이 들어서고요. 그래서 네. 공단에서 생산해가지고 바로 전 세계로 배송을 하죠. 그다음에 그 팔린 물건들이 에이스를 필요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그 에이스 부품들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류 중심지 바로 옆에 공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그야말로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수십 개 한 시간 내에 네. 근접할 수 있는 인천 국제공항이 있고 또 인천 항구가 있고 그런 항구와 그 육상 해상과 그다음에 그 항공 물류 중심이면서 바로 그 배후에 인천 남동 공단이라든지 공단이 있는 그러니까 물류와 공단이 같이 있는 아주 네. 중요한 그 점이고요. 또 이제 그뿐이 아니고 송도라고 하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가 예. 또 크게 또 개발되고 있죠. 또 이제 그뿐이 아니고 국제 학교라든지 앞으로 이제 그 유치될 그 국제 병원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살기에 아이들 공부시키고 배움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만약에 서울에 오고 싶으면은 한 시간밖에 또 안 걸리니까 네. 거기에서 완전히 아이들 공부시키고 생활을 하고 비즈니스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그 배후에 있는 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지역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인천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만날 수 있는데요. 201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그 어느 경제자유구역 보다 더 무궁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유일의 바이오 특화 지역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의 최적지를 꿈꾸고 있다. 무엇보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 사통팔달로 통하는 지역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인근에 기존에 있는 산업체 또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 가까운 지역의 R&D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일종의 자연발생적인 클러스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기업은 이런 환경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무엇보다 국내 유일의 바이오 전문 국가산단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통해서 원천기술 개발에서 양산까지 가능하다. 그야말로 클러스터 기반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메디컬 지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미 입주를 하고 있고 국내외 유명 제약회사들과 의료 관련 R&D 외국 업체들이 입주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넓고 효율적인 의료 복합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위치해 있다. 세계 수준의 신약 및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오송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저희 단지 내에는
그 세 개의 대학, 충북대학교, 그 다음에 청주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이 세 개의 대학의 약학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인력 양성, 또 연구개발, 또 연구개발에 대한 그 지원,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곧바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굉장히 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송생명단지는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6대 국책기관은 물론 5대 바이오인프라 시설, 첨단 의료복합단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그만큼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력의 양산과 공급인데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바이오메디컬,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로 나뉘어져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에어로폴리스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사통팔달로 발달된 다양한 교통망을 활용해 물류 중심지로 개발될 충북 경제자유구역. 무엇보다 항공 관련 특화 기업을 보유해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급성장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전장 부품 및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 전문 특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에코폴리스 지구. 수안보 온천, 충주댐, 남한강 등 충청도를 아우르는 주변 자연환경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흐르는 문화재를 활용해 휴양단지, 관광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중원문화권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과 교통문화 등 여러가지 경제적 부가가치와 함께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성을 부각시키며 발전하고 있다.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쾌적한 정주 환경 또한 기대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앞으로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그 중심이 될 바이오메디컬 지구, 교통의 중심지로 복합 항공산업단지로 육성될 에어로폴리스 지구,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 전문 특화단지로 조성될 에코폴리스 지구, 발전하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기대해본다. 네, 국내 유일의 바이오 특화 지역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의 최적지를 꿈꾸고 있는 충북 다녀오셨습니다. 뭐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충북 그 이제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특징은 이제 그 생명과학단지죠. 오송생명과학단지. 네. 한국에서 아마 유일하게 그 바이오 그 생명과학단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 그것이 그 미래 창조 산업에서 창조 경제의 중요한 핵심 거점이 될 거고요. 거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시각청도 바로 고성 지역으로 내려가 있고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유수 대학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본교를 두고 있는 분교도 많이 가 있고 또 충북 지역에 대학들도 많이 있고 다시 말하면 우수 인력과 첨단 연구 단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조 경제의 꽃이 필 수 있는 곳이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오송 단지의 그 강점이고요. 조금 더 멀리 생각하면 아마 한 시간 거리 정도의 예컨대 카이스트라든지 대능연구단지 네. 그런 또 우수한 연구단지가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서해안 쪽으로 가면은 그 탕정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그런 그 평택이라든지 그런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첨단 공업단지와 우수 인력과 연구단지 이게 이제 모인 것이 뭐냐 네.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미래지향적인 첨단 연구단지가 있고 그 지금 거리에 우수한 연구 또 그 센터,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또 바로 그 한 시간 거리에 그 첨단 공업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실리콘밸리처럼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이 오송 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리딩하고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오송 단지는 굉장히 그 앞으로 주목이 되는 그 미래 창조 경제의 꽃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충북 경제 자유구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19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도시죠. 광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도시가 또 다시 경제 자유구역으로 화려한 변신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부흥이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에서 과연 가능할지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세계시와 경상남도의 하동군 일원 77.71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기업 경영과 생활 환경을 조성을 꿈꾸는 광양만 경제 자유구역.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 경제 자유구역은 현재 세계 3대 교역권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동부가 물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광양만은 깊은 수심으로 대형 선박의 입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세계 주간 항로상에 위치한 국제항만 광양항으로 인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1세기 동부가 해운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남부의 물류 핵심 지역, 제조산업단지로 육성되고 있다. 5개 지구,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신덕지구, 율촌지구, 광양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등 현재 개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각 지구별로 특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국제터미널. 다국적 기업인 이 회사는 아시아, 중동, 유럽, 미 대륙 등 26개국에서 항만 투자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허치슨 포트 홀딩스 그룹의 멤버 회사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광양만에 위치하고 있다. 광양이라는 곳은 이 동북아에서 가장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중국 북항이라든가 북쪽 동북아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싱가포르라든가 뭐 까오슝이라든가 일본 항들 그리고 부산항도 가깝고 그래서 모든 가까운 항에 하루 반이면은 중요 항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지정학적 중심지에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성해 있는 또 다른 기업 라인호. 라인호는 조선소의 선박 블록과 부품 등 중량물을 운송하는 트랜스포터 분야의 대표 주작격 기업. We decided upon Gwangyang Free Bay Economic Zone as a location for our second factory here in Korea for all its benefits, such as its proximity to Gwangyang Port and the proximity also to our suppliers, as well as the great environment for us to foster and create a leading global company in the transportation and the transportation, yeah. 광양만의 뛰어난 기반 시설과 현대적인 배치는 라인호에게 상당한 이익과 부가 가치를 안겨 주었다. GFS offered us an environment where we could continue to develop our world-recognized transportation systems to continue to manufacture excellence which is translated to having very satisfied customers.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율촌 1산업단지의 경우 기반 조성이 100% 완성, 현재 다수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특히 국내 기업 현대제철과 현대스틸이 입주해 있는 것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입지 여건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율촌지구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여수국가산업단지와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점은 국내 기업들이 입주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99년에 준공한 현대제철 순천공장. 이곳은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 강판 전문 공장이다. 현대제철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원자재는 중량이 많게는 35톤 이상이 나가는 아주 높은 그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육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 항만이 인접해 있는 그러한 바다 주변에 그 이 공장이 입주할 수밖에 없는데, 인근의 그 항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꾸며서 하기 때문에 어떤 위치적으로는 저희가 그 철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입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21세기 동북아 해운물류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네, 동북아 물류 거점지역으로 세계 최고의 항만을 꿈꾸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다녀왔습니다. 역시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또 비전까지 쭉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광양만을 가보면은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우선에 우선 크게는 그 이제 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대제철이 있는 여수산업단지가 바로 있고요. 그래서 배후의 공업단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한국국제터미널 같은 그런 물류기업들이 또 입주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으로 가는 그 교차로에 그 해상물류와 공업단지가 같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또 그뿐이 아니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인근의 한려수도라고 하는 천혜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배후의 공업단지, 그야말로 포스코라면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 다음에 해상 물류센터, 그 다음에 천혜 그 관광 자원이 어우러져서 굉장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공업단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북아 지식기반 산업의 허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대구, 경산, 영천, 포항 등 8개 지구 21.99제곱킬로미터의 부지, 내국형 지식경제자유구역이란 새로운 경제 모토로 지정, 개발 중인 곳이다. 차별화된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이란 목표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동남 내륙 지역을 기반으로 국제교육연구시설 및 의료기관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첨단 IT,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의 모델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신서첨단의료지구, 국제패션디자인, 영천첨단부품소재, 경산지식산업지구 중심으로 개발, 활성화되고 있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섬유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패션디자인지구. 이곳에는 대구텍 디지털 컴플렉스가 위치해 있다.
과거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뒤로하고 대구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패션의 거점 지역을 목표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는 섬유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과 섬유 문화의 수준 높은 그 공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샤폴리스 내 그 대구 국제학교, 한국 패션 산업 연구원 등과 지역의 그 섬유 패션 기업들과 협력해서 아시아의 밀라노, 세계 패션의 거점 지역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서 첨단 의료 지구의 경우 의료 연구 개발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구 지구다. 이곳엔 한국 뇌 연구원이 있다. 국내 유일의 국가 중앙 연구 기관인 한국 뇌 연구원. 각종 뇌 질환과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와 약물을 개발 연구하는 곳이다. 세포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은 바로 이걸 이제 전임상 동물의 독성 실험이나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환자를 상대로 한 임상 연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뇌 연구원에서는 이거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천복에서 이거를 이제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에서의 그 여러 가지 독성 작용, 부작용, 그다음에 얼마나 효능이 있느냐 하는 걸 테스트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한 전임상, 그러니까 임상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곳은 주식회사 PNDT. 템파폴리라는 자동차 소음 절감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연간 약 450만 개를 생산,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일본 기업과 합작 투자 기업이기도 한 PNDT가 수많은 지역 중에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쪽 영천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좀 우리 납품처하고 가깝습니다. 고속도로와의 연계성, 그다음에 각종 물류 쪽에서는 상당히 영천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 농공 쪽에 저희들 처음에 공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쪽에 영천의 어떤 지리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영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법인세의 경감 부분과 그다음에 공장이 위치한 영천 지역에 주민세라든지 이런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왔습니다. 또 다른 기업, 현대커민스. 현대중공업과 미국의 디젤 엔진 개발 기업인 커민스가 합작한 기업으로 현재 이곳에서는 디젤 엔진이 생산되고 있다. 현대커민스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에 입성하면서 직간접적인 생산 효과와 함께 고용 유발 등 대규모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본 집약적인 그런 요인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 노동 집약적인 그런 그 요소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좀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좀 그 이 울산보다는 훨씬 좀 여기가 그 이 인적 자원이 좀 풍부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부품 지원 측면입니다. 달성공단 이 부분이 그 이 현대나 뭐 기아 그리고 또 그 GM 쪽에 납품하는 이 자동차 부품 그 연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저희가 향후 부품 국산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았고. 앞으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이 다른 곳과는 차별화돼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의 대표 주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저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내륙형 지식 기반 산업형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자유구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만의 특화된 세 가지 분야를 중점 유치 분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부품 소재 산업이라든지 첨단 의료 산업 그리고 ICT 융합 분야 이런 지식 기반형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저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그리고 포스코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하고 국내 투자한 기업들이 연계를 할 수 있고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로서의 지식 기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글로벌 기업을 원하십니까? 저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다녀왔는데요. 이 지역은 물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이라서 앞으로 또 어떤 이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 어떤 곳에 저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그러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그 대구 지역의 섬유산업, 그다음에 구미 지역의 전자산업, 그다음에 포항 지역의 제철산업. 네. 이것이 그 세 산업의 한국의 메카였죠. 그러나 지금은 점점은 한국의 인건비가 오르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의 섬유 사업이나 전자 사업이나 제철 사업을 좀 더 지식 기반형, 네. 그다음에 첨단 기술형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또 한 가지 강점은 그쪽 지역에 우수 대학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 잘 알지만 한국 최고의 공과대학도 거기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 대학들과 연구소 그다음에 과거의 명성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친환경 고기술 문화 디자인까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그러니까 가장 생각이 중요한 듭니다. 것이 이것이 옛날에 사양산업이다 해가지고 취급해버리면 안 되고요. 그 옛날에 우리가 인건비가 쌀 때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의 메카들을 이제는 전부 다 지식집약산업으로 네. 좀 바꿔나가는 작업. 예. 이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 경북 예. 그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 여건을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지역이죠.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물류와 제조업 중심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 곳.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신항만 지역, 명지 지역, 지사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으며 세계 최고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꿈꾸고 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시아 경제교차로의 핵심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을 마련, 최적의 경영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국제 비즈니스 전진기지로서 가장 적합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특별구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내외의 우수한 생산 기반과 숙련된 노동력, 물류 및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자유경제구역 이전부터 이미 동남권 산업지대의 배후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5개 지역, 20개의 사업지구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부산항의 위치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자리를 잡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 렉스로스 코리아.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만 515억 유로를 기록하고 직원 수 30만 2,500명의 글로벌 기업인 보시는 자동차 부품 건축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 is a very important place for our business because around Busan, let's say in a circle of about 50 kilometers, we have many of our customers located. So important part of our industry is marine, shipbuilding, also construction equipment, and those customers are all in 1 to 2 hour driving distance from this location.
So this is why also historically Rexford started business in Busan area, in the hydraulics area, because there is the biggest customer potential. 세계 5위의 물동량 처리를 자랑하는 부산항. 이 부산항과 연계한 총 45개의 신항 건설을 목표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해 최고의 지정학적 장점을 가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성한 또 다른 다국적 기업이 있다. 바로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베어링 전문 제조 기업 SKF. SKF는 베어링, 실, 메카트로닉스, 윤활 시스템 제조 운영은 물론 기술 지원, 유지 보수, 서비스 컨설팅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현재 그 경쟁력 있는 입주 조건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래 부산 신항만으로부터의 물동량이 대폭 증가에 따른 교통 편의성에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세제 혜택을 비롯한 양질의 행정 지원 체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기업 경영상 좋은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설립된 독일 프리드리 알렉산더 대학교 부산 캠퍼스. 이 대학은 공학 분야 중심의 학교로 학생들은 모두 독일 대학의 규정에 따라 공부하고 있다. The students are enrolled in Germany. Yes, first one, so they get awarded the German degree. From the study field,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combines many disciplines in engineering, and we are teaching our students for problem solving and critical thinking. Furthermore, we have many relationships to companies and close ties on corporations. 프리드리 알렉산더 대학교에서 독일의 교육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곳만의 가장 큰 장점이자 경쟁력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프리드리 대학의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 부산에서 또는 한국에서 뭐 유학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똑같은 클래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내가 유럽에 가서 또는 독일에 가서 공학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고 하면 이 FAU 부산을 좀 이용해서 독일로 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생각보다 뭐 미국에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뭐 유학을 처음부터 준비하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는 많은 제도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이 도와주고요. 독일의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독일 프리드리 알렉산더 대학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성장을 더욱더 앞당겨줄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 경제 발전의 전초 기지로 그리고 21세기 물류 허브 기지로 부산진해 경제 자유 구역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네. 부산진해 경제 자유 구역까지 지금까지 모두 5개의 경제 자유 구역을 살펴봤는데요. 이 경제 자유 구역을 둘러보면서 야, 우리의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게 부풀어 오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역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부산진해 그러면은 최대의 동북아의 항구로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의 물류가 부산으로 왔다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는 그야말로 물류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류의 교차로 동북아 최대의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 중심에 있는 중심에서 그 물류 동북아 물류 교차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배후에 창원공단이라든지 울산공단 같은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그 강한 그 제조업 공단들이 있고요. 또 그뿐이 아니고 거기에도 뭐 역시 한국의 유수한 그 대학들이 있고요. 그야말로 부산은 해양 물류
그다음에 금융, 제조, 우수인력 이 어우러진 아주 강한 그런 그 정말 한국의 그 아마 앞으로 한국 경제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예. 그런 그 경제 자유구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을 둘러보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곳은 세 곳입니다. 황해, 동해안, 그리고 새만금 이렇게 세 곳인데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이 세 곳 한번 비교해 보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국제적 수준의 첨단기술 분야 클러스터 육성을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저렴한 지가와 풍부한 노동인력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투자 여건을 가지고 있는 황해 경제자유구역. 최근 자동차 전기정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집적하고 있어 동아시아 시대 원활한 교류가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평택항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부가가치 물류기지를 육성하여 환황해권 국제협력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 평택항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정기 국제 여객선이 운항하면서 사통팔달 교통요지로서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제가 원래 중국에서 20년 넘게 이제 우리 개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2003년서부터 우리나라 분명히 차이나타운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 규모가 지금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요코하마 그 정도 규모가지는 안 되고 대규모 레크리에이션과 면세점, 쇼핑이 모든 게 아울러지는 대규모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 결국은 경제자유지역에 들어가는 게 제일 낫고 또 거기 항구가 있죠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가깝고 그래서 우리는 그쪽을 택했고 또 그쪽에 선택한 건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풍부한 비철금속 광물 자원 및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해 환동해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풍부한 자연 조건과 함께 경량 소재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비철금속 광물 자원이 풍부해 자원과 연관한 기업의 유치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무엇보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옥계항, 한라시멘트의 전용 부두로서 한라시멘트 공장에서 제조한 시멘트를 선박에 선적을 해서 국내에 있는 터미널로 이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항이다. 한라시멘트는 2010년 기준 132만 톤의 시멘트를 국내 시장에 출하해 12%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시멘트 제품을 항구를 이용해서 선박으로 수송을 하고 또한 철도를 이용해서 전국으로 수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수급하는 데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 다양한 전통문화 등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물류 및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환동해권 경제중심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으로 새만금에 대한 세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만큼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새만금에 대한 투자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래형 신산업과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며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난 7월 새만금에서는 일본 도레이 그룹이 첨단 소재 군산 공장 기공식을 가지고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지리적 조건을 갖춘 새만금. 앞으로 지식 창조형 산업과 함께 환경 친화적 산업의 허브 조성을 꿈꾸고 있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의 멋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네, 황해, 동해안, 새만금까지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다 둘러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은 2022년까지 100%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도 20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우선 이제 최근에 그 지정된 그 세 곳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늦게 지정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비어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점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을 더 좋은 입지 조건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또 오히려 강점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지역일수록 그 입주하는 기업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예. 한국에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지역들은 서울 같으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약 7억 원 정도 일단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지역들은 5억 원까지만 투자하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라든지 강점을 살리면은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은 좋은 그 외국 기업들에게 좋은 점이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야말로 인천 자유구역 혹은 아까 얘기한 뭐 충북 자유구역 아니면 무슨 광양만 뭐 등등 부산 등등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뭐 그냥 득실되는 그 외국 기업들이 그냥 넘쳐나는 그런 경제 자유구역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세계 우뚝 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을 기대해봅니다.